참치 네 개 주세요. 땡초 참치, 땡초 참치. 하나, 하나 땡초 참치로 주세요. 아이돌들도 많이 가잖아요. 전 무말랭이 김밥. 어, 나 먹었네 오늘. 오징어채 김밥도 있고요. 아, 김미채. 너무 좋죠. 이게 뭔가 좀 든든하게 먹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김밥인데도. 근데 이거 진짜 푸짐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미인데 어디죠? 야, 이 김밥은 집밥 같은 김밥? 아, 네네. 괜히 흥미가 그런 느낌을, 정서를 갖다 주는 것 같아요. 형님, 울산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울산? 어제 울산 촬영 갔다 왔지. 울산에서도 맛집 찾으셨어요? 장난 아니다. 뭐 드셨어요? 거기 로컬 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아, 로컬 분이에요? 후라이드 치킨도 팔고 할머니가 이렇게 노상에서 도시 안에 약간 뒷골목이었는데 치킨 뭐 이런 거 없어. 파김치, 고들빼기 뭐 이런 거 주셔. 파김치를 줘? 우와. 야, 장난 아니다. 앰피타이저 느낌으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튀겨주시고 닭백숙 먹으면 녹두죽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돼. 닭백숙 준비해주시려면 혼자 또 할머니 혼자 하셔서 혼자 하시는 엄청 맛있었어. 아, 이것도 추천받아서 왔는데 매운 수제비. 매운 수제비인데 여긴 점심에 먹으러 갔거든? 민물 매운탕 끓여 먹으면 마지막에 수제비 퍼주잖아, 떠주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운탕은 아닌데 매운탕 그 베이스 국물에 수제비를 같이 떠주는 어떤 그런 느낌. 김치도 맛있어 보이네. 가격도 너무 착해. 5,000원이야. 산초가 들어가 있고. 산초? 산초. 전 실장님, 우리 예. 오늘 또 미식 모임, 미식클럽 한번 해서 승희 같이 밥 먹자. 예, 좋습니다. 형, 제가 최근에 어느 현장을 갔는데 친했던 이제 미술팀 누나가 있는데 유리 오빠 집 근처 맛집 소개 좀 그만해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왜? 아, 이 우리 동네 사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형이 드셨던 집인데. 그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집이랑 카레집 가야 되는데 단골이었어? 단골이었는데 웨이팅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웨이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대요. 맞아. 나도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앞뒤로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나도 못 먹고 왔어 에스프레소. 잠시 나오기만 하면 웨이팅. 그래서 나중에 오픈할 때 한번 갔었지. 이게 또 동네를 또 잘 좋은 것들을 또 잘.